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동창생 아이돌 탑7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오마이걸의 승희인데요. 두 사람은 한국예고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라고 합니다. 지민이는 도서부, 승희는 미아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마무의 휘인과 화사인데요. 두 사람은 소문난 베프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주 성심여 중 1학년 7반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입니다. 베프끼리 꿈을 달성하여 더욱 각별한 사이입니다. 세 번째는 에이핑크 오하영과 여자친구 예린인데요. 두 사람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영이가 에이핑크로 먼저 데뷔하고 예린이가 여자친구로 나중에 데뷔했는데요. 예린이가 데뷔할 때 하영이는 SNS에 응원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네 번째는 하이라이트의 양효석과 이기강인데요. 두 사람은 고3 때 음악반으로 함께 공부했다고 합니다. 기강이가 여섭에게 큐비를 추천해서 비스트로 함께 데뷔했는데요. 같은 반 동창에서 하이라이트까지 두 사람의 우정이 영원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드벨벳의 조이와 BAP의 젤로인데요. 두 사람은 무려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함께 단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5명의 아이돌이 같은 반이었습니다. 세븐틴 도겸, 여자친구 유주, 우주소녀 성소, 오마이걸 지오, 아이스 민주가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전설의 3학년 5반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4명의 아이돌이 같은 반이었는데요. 구구단 미나, 오마이걸 아린, NCT 마크, 로미오 강민이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동창생 아이돌 탑7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수사쟁이 쪼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